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뭐, 노래 세곡 트니까 진짜로 다들 들어와 주셨네요. 아유, 웬일이래요, 다들? 하하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지 좀 바꾸고 할게요. 아이고, 레오야, 고맙다잉. 으이야, 레오야, 고맙다. 그래. 아이고, 참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드셨던 분이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와꾸 족발 공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공고 시작하자. 임재범 씨 오셨나요? 아니, 임재현 씨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오빠 석방 고마워 키우 키우 아이, 키우 키우 고맙습니다. 우리 써님께서 구팔이게. 아이, 감사합니다. 나인 써님 1개월 구독 여기 감사합니다. 임재현님 오신대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취한 밤에라는 노래로 오늘 성지합 상단 하기로 왜 눈이 또 약속을 사야 돼? 했고,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아무런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저저번 주 토요일, 그 저번 주 토요일 이제는 진짜 해야죠. 예. 잠깐만, 나 안경 좀 닦고 하자. 다들 어서 오고, 고형 반갑고. 임재현님이랑 같이 진행하려고. 아무래도 원작자랑 같이 하면은 좀더 저는 재밌지 저님 않을까? 데리고 김지 합창단 컨텐츠 어때? 그거 하려고 지금 오늘 온 거야, 임마. 뭐 하는 놈이냐, 너? 저런 무지란 새끼 저거.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뭐 하는 놈이야, 저거. 그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모질한 놈 새끼. 아, 근데 나도 빨리 나아야 저기 그 다음 주에 저거 할 텐데. 버스킹. 아, 코로나 후유증이 꽤나 오래 간다잉. 아직까지 좀 약간 코맹맹이 소리 좀 많이 나고 콧물도 좀 나요. 예, 약간의 후유증. 냄새는 잘 맡을 수 있어요. 랄프랑 항상 방송 끝나고 밥 먹고 자려고 그 항상 가는 그 한밭집이 있어요. 노가다 한밭집. 이제 7,000식당이라고 불러요. 예. 한 명당 7,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뷔페를 먹는데, 그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설사를 많이 했어. 어제 내가 자꾸 똥 싸러 많이 갔었잖아. 거기 이제 그 국을 자, 이렇게. 오늘 임재현님이랑 역행 탐방하는 부분이야? 엉? 엉? 미친 새끼. 그래서 그밥 먹으러 항상 그 노가다 한밭집 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뷔페는 혼자서 푸서 이렇게 먹잖아. 아니 근데 랄프가 이제 국을 퍼줬어. 근데 한그저 미역국이었는데 두 수저 먹었는데 엄청 시더라고. 그리고 음식 상해가지고 노가다 한밭집 음식 그날 상했었어. 처음 느껴보는 건데, 항상 우리가 가는 시간이 6시 한 반쯤이야. 새벽 6시 반 아침.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약간 다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 마지막 찌꺼기 먹는 느낌이 항상 강했어. 고기도 얼마 없고 거의 맨 마지막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5시쯤 밥 먹으려나 그 생각했었는데,
다 이제 한번 휩쓸고 간 자리 이제 나머지 찌꺼기 먹는 느낌으로 그래도 거기가 싸고 그 시간에 청라에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울모에 겨자 먹기로 항상 갔었는데 며칠 내내 가다가 엊그저께 그렇게 쉰 미역국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안하다고 라면 끓여주셨거든. 라면 먹고 그러고 7,000원만 냈어. 한 명분을 빼준 거야. 죄송하다고. 자기네 음식이 쉬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자고 일어나갖고 방송했는데 어제 엄청나게 설사를 하는겨.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랄프도 계속 설사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식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지? 나 진짜 승질 날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은 안 갔지. 그냥 다 나았어. 그냥 웬만한 그런 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조금 쉰 음식을 좀 먹더라도 그냥 설사를 좀 하고 고생 살짝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적이라서 내가 뭐 이렇게 면역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식중독에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음식 관리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 그래 전에 저 뭐냐 뭐 경상도 쪽이었나? 거쪽에서 그 뭐 계란 조금 상했었는데 그 계란 그 썩은 계란을 뭐 음식에다 했는지 어쨌는지 뭐 서른 몇 명인가 마흔 몇 명이 저 식중독 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었잖아. 근데 그 집이 최근에 다시 영업 재개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닫아버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 그 오늘의 이슈 올라왔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봐 랄프야. 진짜 여러분들 음식 조심해야 돼요. 이제 날도 더워지고 예 너무 더워요. 난 식중독 한 번도 걸려본 적은 없어. 여기 있다. 냉면집이네요. 냉면집이었어? 뭐라고 쳐야 돼? 식중독 치면은 식중독 김해 냉면집이라고. 그래 여기 김해 냉면집 있잖아. 이 집 존나 뻔뻔스러운 게 뭔지 알아? 사람이 세상에 34명이 식중독 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안내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거를 가리려고 이 위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합니다. 이게 맞냐? 잠깐만 좋됐다. 야 이거 좀 어떻게 야 너 안 고쳐놨어 뭐했어? 베어링 발라놨어요. 베어링을 발라놨는데도 그러는 거야? 네 발라놨는데 아까 소리 안 났잖아요 처음에. 아 야 이거 컴퓨터에 소리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날부가 좀 고칠 거야. 조심해 컴퓨터 조심히 다뤄. 네. 망했나봐. 망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저 냉면집인데 냉면에다가 이제 그 띄워놓는 그 계란 삶아갖고 반 개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 계란이 상했었나봐. 이게 맞냐고. 진짜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좀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나같이 착한 사람이나 거기 가가지고 물똥 싸고 그러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거기다가. 그 남자들은 약간 성향이 그런 것 같아. 그런 음식점 가갖고 한번 뭐 좀 피해를 보면은 다시는 안 찾아. 가갖고 컴플레인도 안 걸고 전화도 안 하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거나 그런 저기를 안 하고 그냥 안 찾아가 버린단 말이야. 남자들은 거의 그런 편인데 어제 그래갖고 내가 계속 화장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안 가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로 맞지. 남자들인데 또 그런 게 있어. 음식점 이제 자주 가거나 그런 데 있는데 이제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봐가지고 막 그날따라 되게 친절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사장님은 친절을 베푼다고 단골한테 그렇게 하는 건데 남자들은 부담스러운 거야. 아 좀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그냥 빨리 음식 먹고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인드인데 아는 척 했다고 안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남자들이 좀 그런 성격인 거야. 아 그리고 오늘은 저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생각코트 너 이 쌍놈의 새끼 너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와가지고 천 개 쏘고 이건 고마워. 근데 임마 오늘의 이슈 할 때 그 일반인 그 가족분들 일반인 그 부부 31살 차이 나는 그 부부 그거 다 다루고 있었는데 남자가 소중이가 컸겠지 하면서 60대 그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한테 고추가 커갖고 어? 31살 밑에 있는 그 와이프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 일반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냐 너? 너 그래놓고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입 싹 씻고 그냥 청개 쏘면서 방송 잘 보겠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이코도 아니고. 야 나 다시 보기 보면서 깜짝 놀랐다. 대물 드립을 치더라고 미친놈이. 아니 와이프분이 겁나 저기 그 남편분이 엄청 잘해주셨어. 그래가지고 막 신병 걸리고 막 힘들 때 옆에서 막 돌봐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계속 그렇게 베풀어갖고 결국 둘이 결혼을 한 거란 말이야. 31살 차이 나는 그 부부가. 둘은 잘 사는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 쌍놈의 새끼가 남자분이 고추가 큰가 보네요. 헤헤 이지랄하더라고. 100개 쓰면서. 저런 시청자들은 진짜 좀 혼 좀 놔야 돼. 야 말을 왜 저렇게 하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단 어제 있었던 일이야 인마.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 어제 다시 보기를 내가 이제 또 유튜브 풀 영상으로 보는데 댓글 확인할 댓글 확인할 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겸사겸사 보는데 나 진짜 어제 말 잘했더라고 외계인에 대해서. 지구 리셋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 어쩜 그런 상상력이 발휘가 될까? 오늘 또 미스테리 하겠다. 오늘 미스테리 해가지고 외계인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밝혀놓겠어. 그럴싸했잖아 어제. 지구 리셋설 맞지? 그러고 나서 방종하고 나서 계속 머리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생각했다니까. 아 씨발 내가 진짜 이거 인류의 어떤 숙제를 푸는 건가? 임재현님은 12시에 오신대. 12시에 오시고 그 노래가 엄청 좋은 노래인가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 제목이 고백하는 취한 밤에래. 이따 임재현님 오면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노래 가사들이 다 찐따 같냐고 남자들이. 다 여자한테 약간 빌지 않아? 100개 고맙습니다. 아유 데미안님께서 100개를 나이다. 나는 그렇게 여자한테 비는 그 가사가 참 싫어. 옛날에도 참 싫었던 노래가. 임재현님한테도 물어보자.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지 혼자 신발끈도 못 풀면서 뭔 인류의 숙제를 풀어? 지랄하네. 그래서 난 옛날에도 그 노래가 참 싫었어. 그. 아니 그 노래 말고. 아 임재현님 노래는 좋았어 다. 임재현님 노래는 나 다 좋아했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나 예전에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페북에다 그것도 링크 줘봐봐. 페북에다가 이렇게 망토 두르고 멜로망스 노래도 그 불렀던 거 있어. 그거 찾아봐봐. 멜로망스 노래도 개찐따 같다고. 일주일만 사귀어달래. 나랑 일주일만 사귀어줄래. 그건 귀엽잖아. 근데 임재현님 노래 같은 경우는 좀 처절해. 가사들이 보면은 다 여자한테 막 빌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빌고 그런 느낌이더라고. 좀 약간 남자가 좀 찌질한 듯한 그런 느낌? 처절해. 그래서 왜 항상 가사가 그러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임재현님 그 노래들이. 노래 그래도 많이 히트하지 않았어? 임재현님 그 뭐였지? 노래가 몇 개냐? 발표? 그게 사랑의 연습 있었다면. 그 다음에 지연아 지연아 오늘따라 네 그 노래가 조금 취했어. 그리고 웃으며 세 가지가 흥한 거야. 완전 야무지네. 그 저 뭐야 임재현님 오면 또 사재기 얘기 또 하는 새끼들도 있을 거. 음흉한 새끼들도 음침한 이 음지 개새끼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사재기 논란 그거는 너 여기 와서 사재기 하셨나요? 막 물어보면 솔직히 아닌데 툭 까놓고 얘기할게. 아직 뭐 임재현님 오기 전이니까 사재기 하셨나요? 물어보면은 안 했다 그러지 누가 했다 그래. 맞잖아. 나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알아? 맞잖아. 뻔한 대답인데 그런 걸 왜 물어봐?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그럼 또 이런 이때 또 나한테 이러겠지. 야 임재현님 사재기 한 거 같냐 안 한 거 같냐 코트야. 네가 봤을 때는 몰라. 나는 진짜 모르겠어. 반갑습니다. 반초 누르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거지. 우리 다시 그때 이때 언제야? 2018년도냐? 17년도냐? 19년 4월 달이야. 19년도야? 얼마 안 됐네. 네. 나 이거 복귀하기 전이었네.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안겨주는 법. 세월은 왜 철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Motherfucker. 왜 저랬지 나?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 욕했는 것 같은데. 이런 비행신. 아니 너무 높아. 그리고 높아. 나 저기 따뜻한 차를 좀 줄래? 나 가래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뭐 저 가래 좀 없앨 만한 거 없을까? 이런 비행신. 그냥 저 너가 잘못 산 그 탄산수나 갖고 와. 탄산수야? 너 그거 네가 먹어서 없애야지. 왜 내가 먹어서 없애니? 형은 물탱크잖아요. 저는 하루에 이거 하나도 못 먹어요. 바보 같은 놈이 음료수 사라 그랬더니 이거 탄산수 사고 있네. 환장하겠다. 이거 빅토리아 탄산수 회사잖아. 캔에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막 약간 음료수 같이 생겼다고 이걸 산 거야. 탄산수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여기다 뭘 탈 걸 줘야지 임마. 타서 먹자고. 타서 드릴게요. 아니 내가 저기 하게 줘. 가래침 뱉을 거잖아. 어제 갱방송 엄청 재밌던데. 그러니까 그 게임 나는 그런 그 버티기 게임이 재밌더라고. 그거 알아? 나 어제 했던 그 게임 있잖아. 탄산수 관련해. 방송 끝나고 결국 엔딩 봐버렸어. 결국 30분 버텨갖고 엔딩 봤어.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매달려서 하다가 그거 깼어. 혼자서 깨버렸어. 방송 꺼놓고. 재밌어. 야 저기 뭐 이렇게 타먹는 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발표야. 왜 이렇게 너 일을 두 번 해? 제가 타오는 게 낫죠. 그럴 거면 아니 네가 타오는 내가 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에도 그 20minute till done 그것도 혼자서 깨버렸잖아. 코로나 걸렸을 때 심심해가지고 계속 생각나더라고. 난 그런 로그라이크류 게임이 너무 좋아. 점점 강해지는 그 성장 스토리. 게임도 2,200원이어갖고 존나 싸잖아. 맞지? 게임 싸. 그래 얼음도 갖고 와라. 스토리 같은 건 없어. 그냥 아 2,200원짜리 게임이 무슨 스토리가 있어. 그냥 손맛이지 뭐.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야. 너도 좀 먹어서 없애야지. 먹고 있어. 아유 우리 생닭커터 고맙다. 100개. 저기요 윤태훈 씨 랄프한테 화 좀 그만 내세요. 음료의 반가리에 싸워. 근데 랄프도 나랑 같이 살아서 나 닮아가서 그런지 극한의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이 쿠팡에서 음료수 같은 거 사려면은
100ml당 얼마, 100ml당 뭐 180 몇 원, 234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것만 대충 때려봐도 이게 최소한으로 이제 어? 그 공장에서 만들 때 콜라 같은 경우는 뭐 100 뭐 210 몇 원 뭐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대충 음료수 가격들이 이제 딱 보면은 형성이 돼. 그러면은 이제 탄산수 같은 경우는 쌀 수밖에 없잖아. 그냥 탄산밖에 없는 그냥 맹생 물인데. 근데 얘도 그거야. 그러니까 쌍은 싸니까 어 뭐야 이거 음료수인데 왜 이렇게 싸? 바로 먹어줄게. 그러고 그냥 산 거야. 마냥 미워할 수 없는 게 그래도 가성비를 생각했다는 점. 아이고 싸구렸다. 키우키우. 뭔 말인지 알지? 어제 했던 말 계속하냐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타먹는 거. 레모네이드. 집에서 이제 타먹는 거. 탄산수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가성비 지려요. 음료수 사다 먹는 것보다. 그 내가 단맛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몬청 같은 거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뭐 탄산수랑 해갖고 조합해갖고 먹으면은 한참을 먹어요. 예. 굳이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레모네이드지 뭐. 예. 나도 저렇게 먹는다고. 시중 음료가 너무 달아서. 오. 아 이건 이제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먹고 있는 돼지 감자. 요게 이제 효능이 제가 그 저 뭐냐 그거 걸릴까 봐. 당뇨 걸릴까 봐 요거 먹는 거야. 그렇게 처먹고 피자 이러면 먹을 거잖아. 너는 오늘 경고야. 응? 영양가 있는 전자녀도 아니고 개소리만 자꾸 해야 되니까 너는 오늘 경고다. 응. 나 살 안 빠졌어. 뭔 살이 빠져. 살이 빠지기는. 형 무슨 일 있어? 아 그리고 어제 방종하고 오늘 가족 행사 갔다 왔어요. 매형 생일이어갖고 예 고깃집 가가지고 야무지게 예 먹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와꾸족발 공구리가 또 100개 고맙다. 바로 사과해줄게. 갔던 그 고깃집 이름이 뭐더라? 한쌈? 고깃집이 이게 무한리필이긴 한데 프리미엄 존이 있고 일반 존이 있어. 일반 존 같은 경우는 1인당 18,900원 정도? 근데 거기 이제 돼지류들이 많지. 거짓인도 고맙다. 나도 알아. 형 예의상 태몽. 근데 프리미엄 존이 28,900원인가 기야 1인당. 그러면은 가족이 한 10명 모이면 거의 30만원 돈이야. 그래도 저렴한 편이지.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요즘은 그 무한리필 집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저기 그 테크트리를 잘 탔더라고. 일반 존 같은 경우는 19,800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 돼지 뭐 갈비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목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고기 종류 10개 정도 이렇게 떠다가 접시에 담아갖고 이렇게 굽는 그런 방식인데 프리미엄 존 같은 경우는 소고기로 돼 있더라고. 그리고 뭐 와규, 토시살, 부채살, 꽃등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존에서 우린 먹었지. 프리미엄 존에서 먹었는데 그 난 사실 좀 약간 처음에 실망했었어. 아니 그래도 매형 생일이고 한데 뭐 이런 좀 무한 리필집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섰을 때 약간 쎄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겨. 무한 리필집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약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서 오픈 빨봤나 보다 했는데 고기 첫입 먹어보자마자 확 놀랬어. 아니 맛있더라고. 맛있어 맛있어. 청라의 한쌈이라고 있더라고. 한쌈 가봐봐. 그 괜찮더라고요. 두 당 28,900원이니까 3만원 돈 안 되는 돈으로 고기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질 괜찮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소고기가. 한번 가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저 약간 매운탕처럼 뭐 이렇게 뭐 새우 넣고 뭐 해가지고
부대찌개도 아닌 것이 뭐 매운탕도 아닌 것이 굉장히 좀 시원한 국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가 딱 돼 있더라고. 괜찮더라고. 뭔 바이럴이야? 누가 나한테 광고를 주냐? 근데 우리 엄마 또 너무 창피해. 그런데 가면 또 사장님 있으면은 사장,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우리 엄마랑 좀 아는 사이야. 우리 엄마가 예전에 노래방 할 적에 단골로 많이 왔었대. 직원들이랑 이렇게 회식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는 사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이제 품앗이 해준다고 거기서 이렇게 매형 생일을 보낸 거지. 갔는데도 사장님 보고, 아, 코트 이 아들 내 코트 알아 사장님 혹시? 너무 창피해. 나 이래서 엄마랑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짜증나. 모르는 사람한테 코트 아냐 그러면은 뭔 소리야. 다행히도 거기 이제 저 뭐야 종업원 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갖고 사장님이 나중에 계산할 때 어우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 아니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료수 서비스 주시고 마지막에도 사인하고 그러고 왔네. 시발 코트야 500개 치킨 사다리 빵 할래? 그게 뭐야? 일단 500개 쏘고 말해. 그러니까 모르겠어. 엄마한테 엄마가 그래 좀 그리고 흠이 있잖아. 나 흠이 저주할래. 저주하지 마세요. 이 새끼 저주해야 돼. 저주해요.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저주해야 되겠어. 흠이. 흠이를 왜 저주해야 되냐고? 흠이가 쓰던 의자가 있어. 이게 지금 투명 의자야. GK에서 제공해준.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마키 의자야. 그래가지고 뒤에 배경이 안 보이는 겨. 오늘 임재현님이랑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둘 다 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팔걸이 있는 거에다 이렇게 둘이 앉으면 채팅창에 얼굴이 가려요. 그래갖고 둘이 좀 딱 붙어갖고 앉아갖고 이제 같이 방송하려고 내가 이 의자를 꺼내갖고 했는데 하나는 흠이방에 있고 하나는 창고에 있어. 창고에 있는 거는 이제 완전 새 거니까 뭐 임재현님 앉으라고 주는데 흠이 의자를 갖다 꺼내갖고 내가 딱 앉으려고 보니까 의자가 오염됐어. 아니 허벅지 닿는 부분 있잖아. 의자 그 밑에 그 방석 앞부분. 거기 왜 이렇게 새카만 거야? 뭔지 됐어. 일단 100개로 하고 500개 치킨 사다리 빵.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돈투야. 뭔 말이야 그게? 야 제가 뭔 말하는 거니 랄프야? 사다리요? 뭔 사다리를 치킨빵을 하자는 거야? 도박이에요 도박. 뭔 도박? 아니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100개 걸고 그다음에 형이 이기면 형이 이기면 500개를 받고 그 사람이 이기면 치킨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다리 빵 해갖고 전마가 이기면 내가 전마한테 치킨 기프티콘 싸주고 내가 이기면 전마가 나한테 500개 별풍선 준다? 예. 바로 해줄게. 예. 네이버 사가지로 줘. 닭대가리 헛소리 그만. 컨텐츠 나왔다 키우 건 니가 골라. 무난하게 고르래요. 응 알았어. 빵은 왜 그냥 두 줄만 있으면 돼요 그냥. 아 빵은 블랙인가요 혹시? 어? 두 줄만 있으면 돼요 두 줄만. 아 아 이거 1, 2, 3으로 해야 되지? 그지? 나 사다리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꽝은 왜 있어야 돼요? 꽝은 그냥 꽝인 거지. 그냥 무효. 하지마 이런 옵션 넣지마. 사다리 블랙 넣어요 블랙. 아 블랙은 좀 그렇지. 내 시청자가 뭔 장난감도 아니고 저 새끼 그래도 200개나 쐈는데 이 새끼야. 꽝은 그냥 끝 그냥 없는 거야. 무효. 간다. 퀵뷰 기억.
아 맞다 번호 안 정했다 나 번호 안 정했다 다시 하자 다시 어 두 개로 하자 다시 아 나 바본가 보다 이렇게 나는 1번 나 있다 이겼다 500개 내놔 500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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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거 뭐야 닭 치킨 나왔어 그럼 내가 우기면서 아 도전 안 했잖아 이러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나락 나락 존나 칠 거면서 아니야 도전 국룰 아 좀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 안 해 시발라마 시원하게 주지 뭐냐 이게 아 하지마 시원하게 줘야지 돈이 졸업하자 아이 됐어 안해 흥미 떨어졌어 전마가 도전 국룰 이러는 거 보니까 전마의 그 성향이 파악이 된다 아이 시원하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치킨 3마리 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판을 키울 줄 알아야지 어? 도전 국룰 헤헤이 에이 이걸로 퉁치고 도전 국룰 코트뿐이야 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괜히 치킨 줄 것 같아 나 안 할래 나 그냥 안 할래 300개 빨고 말래 500개를 더 크 그러니까 소탐 대실일 것 같아 난 이미 300개를 받음으로써 너한테 이득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잖아? 그러면은 난 너한테 치킨 기프티콘을 쏴야 되기 때문에 치킨 기프티콘이 요즘 얼마야? 어? 2만 얼마잖아 그럼 나 솔직히 뭐 본전이야 No 안 할래 나 이득 볼래 어 나 이득 볼래 헤헤헤 씨바 정말 이바 정말 이득 볼래 맨날 고개로 염탐했었는데 오늘 와보니 블랙 풀려있네요 감사합니다 햇님 어제 블랙 풀린 거에 대해서는 저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어 어 맞아 여기서 끊어야 개이득이야 어쩌면 시청자들은 내가 망하길 바란단 말이야 어, 안 할래 여기서 끊어야 개이득 그럼 아우 너무 시다 그 고백하는 취한 밤에 요 노래 오늘 할 건데 좀 다들 숙제들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들 해주시고 가장 어려운 파트는 저 임재현님을 주자 근데 이 노래 내가 좀 안 들어 솔직히 제대로 안 들어봤어 어 솔직히 제대로 안 들어봤는데 원래 나는 성지합 창단 할 때 노래를 미리 막 습득을 안 해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느낌으로 어 약간 벼락치기 느낌으로 방송하기 전에 난 한 번 딱 집중해서 들으면 노래가 머릿속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듣자고? 그럴까? 그래 지금 듣자 3번씬 가신다 3번씬? 네. 해보라고? 아 난 좀 쉬어야 돼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아이고 300개 쌌다 내가 이겼다 어? 내가 이겼어 돈이야 내가 이겼잖아 고마워 다음에 또 한 번 붙어 한덕이요 뭐? 치킨 한 번 또 하자고? 그만해 안 할래 나 이득 본 상태에서 오늘 끝낼래 내일 하자 도박은 하루에 한 번만 싫어 안 할래 딱 땄을 때 기분 좋게 딱 털고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도박에 중독자가 돼 너만 보면 야 치킨 한 판 하자 치킨 한 판 하자 계속 이지랄할걸? 그만해
제가 말투가 상냥해요? 저 원래 상냥했어요, 원래. 청계 치킨 기억. 그건 할게. 치킨 너 그래도 1000개 걸고 하는 거니까 치킨 되게 비싼 거 사줄게. 뭐 뭔 치킨이 비싸냐? 발표야? 지금 뭐 프라닭도 비싸고요. BBQ도 비싸. 한 3만 원짜리 치킨으로 가자. 3만 원짜리. 그래 나도 너가 1000개 주니까 저기 할게. 나 이번에 2번 고를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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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치킨 테이블을 태워놓기. 내놔. 어. 아 싫어 도전 그런 거 안 해. 어, 나 말 빨리 줘. 네, 놔. 너 또 이번에 도전하면서 그 지랄 해봐.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다들. 나 이득 못 보게 하려고. 아 때려쳐 안 해. 아 진짜 이 일부러 이런 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잘 고름 몰라 나도. 그 1번 2번 중에 고른 건데 이번에 왠지 1번이 그걸 거 치킨일 것 같았어. 야야 너 그냥 솔직히 시원하게 1000개 줘라. 전마 지금 머리 굴린다. 아니 도전을 꼭 외쳐야 되냐. 그딴 게 왜 국룰인데. 내 방송의 룰은 그냥 도전 그딴 거 없어. 런했지? 저런 싸가지 없는 놈. 됐어 됐어. 왠지 1000개 거는 순간부터 전마 지금 약 올라갖고 한 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 너 치킨 걸었으면. 아 맞다 나 도전 안 했다. 기이 할라 했지. 노노 난 야, 나는 그런 시기야. 나는 그런 인간 아니야 절대. 난 시원하게 한다. 난 시원하게 쏜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선 쿨할 수 있는 사람이 나야. 아 나는 그렇게 찡찡거리지 않아. 아, 나 굉장히 쿨해졌어. 아니야 지랄이 아니라 진짜야. 아이 그럼 갈비는 그날 너무 더웠어. 내가 정장 입고 가가지고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방송 진행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 그리고 팬들 데리고 남자 새끼들 막 이렇게 우르르 가가지고 막 어? 그 갈비 먹는 방송이 얼마나 재밌겠냐. 재밌어봤자 아니 뭐 갈비는 내가 다음에 시원하게 쏠게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다면 그러니까 좀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렇게 쏠게. 임재현님 12시 온대요. 1000개 걸고 20% 확률로 사다리 타기? 1000개 걸고 20% 확률로 사다리 타기 기억. 그게 뭐야? 나 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임재현님 오니까 그냥 하자.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성적합찬단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어때? 20%면 그냥 1000개 주겠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5개를 해놓고 20%잖아요. 5개 해놓고 그거 빨리 세팅을 좀 해봐.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5개 하고 치킨 하나 나머지 꽝 꽝 되면 형 1000개 먹는 거예요. 80대 20 5개. 어떻게? 아 해봐봐 세팅해봐.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건 별풍선입니다. 치킨 가시면 돼. 아 진짜? 야 성진 나중에 언제. 야 이걸 야 이런 개해자를 나한테 해준다고? 야야야 생각코트야 너 진짜냐 진심이냐? 어 너 진짜 진심이야? 야 너 이런 나 이런 개이득을 나에게 주겠다고 너가? 어 너 진짜 감동이다 너. 아 반대. 아니죠 반대면 안 걸었죠 저분이. 너 말해봐 너 뭐 뭘 얘기한 거야? 너한테 20%야 나한테 20%야?
아, 전마 말 안 하네. 아유, 시벨름.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이고. 본인이 80%였으면 형이 절대 안 받았죠, 그거를. 야, 야,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코트야, 도박은 나쁜 거야. 나도 알아. 나 자체가 별로 운이 없어. 나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그런 복불복 같은 거 할 때 항상 내가 꼴찌였고, 항상 내가 술래였고, 항상 내가 처맞는 입장이었어. 난 그래서 운이 없어. 항상 내가 술래였어. 항상 내가 골키퍼였고. 저주받았나 봐, 나는. 맞다는데요? 내 인생에 개이득이 하나도 없어. 아, 임재현님 오셨어? 예? 임재현님 오셨다고? 아니, 맞대요. 뭐가 맞아? 아까 했던 거게. 뭐 20%가? 예. 아, 진짜로? 예. 야, 치킨아, 너... 아니, 치킨이래. 생다가 너 어떻게... 진짜야? 아니, 너는... 여기서만 배어였지? 아, 10개로 전자녀라도 쓰면서 좀 공식적으로 대답을 좀 해줘. 난 네 채팅을 못 봤어. 어? 빨리 임재현님 오기 전에 빨리 하자. 기분 좋게. 야, 돌려. 돌린다. 나 3번 고를게. 도전. 간다. 야, 천재. 나이다. 나이다. 오케이. 줘. 내놔. 내놔. 야, 주라. 나 이게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주라 그러면은 주기 싫은 마음이 있나 봐. 시원하게 빨리빨리 싸주면 얼마나 좋냐. 너한테 계속 내가 매달려야 되잖아. 내 이래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프리카도 그런 거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스트위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스트리머랑 그 시청자랑 내기빵 해갖고 진짜 그 룰 딱 그 중재자 같은 게 딱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 미션. 내놔. 내놔. 미션 그런 거 재밌겠다. 아마 아프리카에도 만들지 않을까? 아프리카가 또 은근히 그런 거 잘해. 인재엄님 오셨으니까 이제 저 뭐야 인사 좀 나고 잠깐 뭐 간단하게 좀 저 토크 좀 하고 예 그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임재엄님 노래 그러니까 저 기존에 있었던 그 히트곡들은 뭐 성접찬 다 끝나고 좀 불러달라고 해보자. 아이고, 천개가 되네요. 아이고, 우리 또 생닭 코트가 또 1000개를. 너무 고맙다, 코트. 생닭 코트 너무 고마워. 나이다, 나이다. 고마워. 등장할 때 부금 같은 게 없어갖고 그냥 하자. 오늘 성지합창단 이제 2주 만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주 만에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 그 원곡 가수분 임재현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네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새롭게 그 앨범 내셨어요. 그 고백하는 취한 밤에라고. 지금 멜론 몇 위에요? 그 노래? 멜론이 안 깔려 있어갖고.
와, 전체 순위 44야. 대박이야. 어, 좋다. 근데 또 이러면 또 발라드 차트에서는 굉장히 또 순위 높을 것 같은데요? 44이면은? 진짜 부럽다. 나도 예전에 꿈이 가수였는데. 와, 발라드 차트 11위에 있네. 대박. 앨범 내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으셨어? 열. 임영웅.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분 아니죠? 어, 발라드도 잘한다고? 나 근데 데스파시토 부르시는 걸 내가 본 적 있었거든. 임영웅님 엄청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트로트도 잘하는데 발라드도 잘한다. 어, 인기 되게 많더라. 호감이야. 근데 나는 트로트 가수분들 중에서는 원탑은 나는 그분인 것 같아. 안녕하셔라 하시는 분 있잖아, 여성분. 어, 그분 진짜 잘하시더라. 목소리 미쳤던데. 송가인, 송가인. 어, 송가인이어라. 어, 엄청 잘하시더라. 아무르 파티 부르신 분은 이제 김현자님이잖아. 어, 장윤정 씨가, 근데 장윤정 씨 노래를 되게 잘 가르치더라. 나 이번 쇼츠에서 봤었는데 노래를, 그러니까 트로트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트로트 가수들이 약간 좀 그 무시받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어, 노래를 되게 잘 가르치던데. 박막례 할머니는 유튜버잖아. 박막례 할머니가 뭔 저기야. 어, 난 트로트 원탑은 송가인. 노래 존나 잘하더라 진짜. 아니, 나는 임영웅보다는 그 저기 강호순? 그 있잖아, 그 저기 저 약간 체격 좀 있고 파바로티의 그 저기, 어, 아, 아, 저 김호준? 김호중. 어, 김호중. 어, 김호중. 내가 뭐라 그랬어? 강호순이라서. 아이고, 아, 이게 요즘 막 이름을 잘 막 자꾸 막 까먹어. 왜 이러지나? 어, 김호준. 논란 있었다고? 무슨 논란? 그래, 이 아저씨 노래 잘하더라. 아, 아니 이런 건 넘어가. 어,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모르겠어. 코로나 걸린 이후로 뭔가 단어가 바로바로 안 떠올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어, 자, 일단 수염 좀 밀자.
오늘 우리 타지마 주고 단톡방 자기들끼리 이렇게 번개했는데 오늘 온 날씨가 32도였나? 기었죠? 인천 최고 온도가 34도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6시 30분? 7시 다 돼갔는데도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 미쳤던데 오늘 날씨? 날씨 진짜 개미쳤던데. 전화해서 물어봤지. 안 덥냐고. 죽겠대 그냥. 못할 것 같다고. 반팔 입고 온몸에다 그냥 물 싹 다 뿌리고 그러고 바이크 탔대. 미친놈들. 난 안 탈 거야. 난 여름에 난 30도 넘어가면 절대 안 탈 거야. 27도까지가 딱 견딜만하고 그 이후로는 절대 안 탈 거야. 그 이상은 너무 더워. 너무 바이크에서 온기도 막 열기도 계속 올라오고 아무리 세게 빨리 달리고 바람을 맞는다 그래도 그 바람 자체가 더운 바람이라서 히터 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다 헬멧까지 쓰고 있으니 얼마나 덥겠어. 안전장비 하려면은 자켓 다 입어야 되는데 뒤진대니까 죽어 못하. 그래서 7월 18일인가 그때 저 박투어 한번 가자고 계획 짰는데 나 안 간다 그랬어.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는 뭐 새벽 4시쯤에 출발하자 그러더라고. 새벽 4시쯤에는 괜찮나 날씨가? 혹시 열혈컵 몇 개인가요? 나 몰라. 근데 계속 꾸준히 쏘면은 너도 열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많이 쌌잖아. 완전 열대야. 너무 더워. 밤에도 덥잖아. 그러니까 바이크 타기 좀 그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생각해낸 게 여름에는 그래도 물에서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바퀴가 돼보려고 철바퀴 활동하다가 물바퀴 활동하려고 수중 레저 자격증까지 이제 딸라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게 가격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엄청 그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신차 가격이 3,200만 원이라고 쳐. 근데 지금 웃돈 줘야 돼. 중고로. 신차도 안 나오고 있고. 아이고 또 이제 임재현님 네 지금 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왜 떨어? 아니 아프리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더만. 어? 의자랑 여기다 좀 배치 좀 해주고 랄게요. 여기 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셨대요 여러분들. 네. 여기 근데 얼굴이 잘 나와갖고 화장실 가셔갖고 뭐 이렇게 뭐 메이크업 다시 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거야. 머리 만지고 할 필요가.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실물이? 살을 많이 진짜 많이 빼셨어요. 아닌데 최근에 보니까는 턱살 여전하던데. 아 그래요? 잘 봤나 봐요. 아 그래? 네. 진짜? 살 많이 빼셨어? 마기꾼이시네 그러면. 그치 이제 또 연예계 활동하고 그러려면 살도 빼는 게 좋지. 네. 근데 임재현님 같은 그런 체형들이 살 빼기 진짜 힘들어. 비슷한 체형이 내가 알기로는 윤정수 아저씨 그리고 화가 아저씨 네. 이렇게 있는데 그 목도 좀 두껍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체형 뭐 단단한 체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체형들이 진짜 살 빼기 힘들어. 저요? 저는 살 안 빼죠. 제가 왜 살을 뺍니까 여러분들? 날 있는 그대로 다들 봐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다이어트에 미련이 있나요? 형 오늘은 양주 인척이라도 하자. 그냥 해. 뭘 자꾸 뭐 저 나는 이런 게 싫어. 여러분들이 막 오히려 더 임지연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더 그렇게 하면은 더 막 내가 저 막 부담스럽고 그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막 계속 그 임재현님 온다니까 뭐 카페에다가 뭐 엄청 다들 호들갑을 막 많이 하더라고. 그럼 원래대로 한다. 그렇게는 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매너를 좀 지켜줘라. 왜냐면은 이제 그 또 저
어? 가수분이시고 하니까. 어.